안녕하세요. 박비단입니다. 좋은 환경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이 갖는 흔한 착각은 다른 사람보다 다양한 면에서 잘하는 게 왠지 많을 것 같고 좀 힘든 점조차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도 어느 정도 허점은 있겠죠. 근데 보통 개인적인 문제니까 사회적으로 막 큰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막 저 사람이 뭐 결함이나 문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크게 떠벌리고 그럴 일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의 문제가 국민을 대변하면서 입지가 아주 중요한 왕이라면요? 근데 왕이 심각하게 말을 더듬는다면요? 게다가 당시 반대편에 있던 자들이 히틀러와 괴벨스 같은 사탄마귀의 말빨로 전쟁 소용돌이로 끌고 가려는 연설의 천재였다면요?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순 없겠죠. 오늘 제가 이야기할 영화가 바로 이런 개인적이지만 개인적일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동시에 국민들과 함께 전쟁을 극복한 국왕 조지 6세의 실화를 담은 영화 킹스 스피치입니다. 영화는 1925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절정기를 보여줬던 웸블리 박람회에서 훗날 조지 6세가 되는 요크 공작이 수많은 대중 앞에서 하는 연설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은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힘과 위상을 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식민지와 연방에서 수많은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24년부터 열었던 이 웸블리 박람회는 무려 15년 만에 영국의 심장인 런던에서 개최했는데 당시 영국은 이 박람회를 위해서 무려 2년 동안 2,700만 명을 동원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박람회의 마지막을 하필 말더듬이 요크 공작이 맡았던 거고 그 결과는 당연하게 말아버렸습니다. 물론 당시 수많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리고 말더듬이인 그에게는 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조지 6세, 실제 조지 6세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멋있으시죠? 그렇다면 조지 6세는 태초부터 말더듬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떠한 선천적인 장애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즉 말을 더듬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 때문이었는데요. 그거는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무튼 말 더듬는 걸 고치기 위해서 다양한 학벌과 뭐 전문가들을 총동원했는데요. 아니 왕자니까 막 뭐 여기서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 다 모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당연히 잘 안 됩니다. 영화를 보면요. 막 전문가들인데 말도 안 되는 수법을 쓰면서 고쳐내려고 해요. 그때 당시는 좀 예전 시대라 그런가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크 공작과 아내도 점점 직처만 가고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막 이러면서 좌절하는데요. 그렇게 그는 좌절하면서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면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나오지 않았겠죠? 서가찡! 네. 1926년 10월 19일 할리가의 아담한 진료실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 라이오넬 로그를 조지 6세는 만나게 됩니다. 로그는 대뜸 만나자마자 요크 공작에게 언제부터 말을 더듬었나요? 라는 그런 아주 별것 아닌데 직설적인 질문을 하죠. 근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말더듬의 시초이고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르는 그런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그리고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죠. 여기서 그는 이뿐만이 아니라 생각할 때도 말을 더듬나요? 아니 혼자 중얼중얼할 때도 말을 더듬나요? 이러면서 왕의 둘째 아들인 요크 공작에게 가감없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요크 공작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뭐야? 아무튼 로그는요 말더듬의 원인이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려버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실력의 그런 교정가였는데요. 성격 급한 요크 공작은 감히 대영제국의 왕족으로서의 프라이드를 자꾸 상처내니까 자존심이 막 깎아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뛰쳐나가버립니다. 그건 그렇고 조지 6세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는 왜 말더듬이가 됐을까요? 이분이 누구시게요?
조지 5세. 이분은 바로 조지 6세의 친형인 에드워드 8세입니다. 조지 6세의 형이자 조지 6세의 이전 왕이 바로 이 에드워드 8세인데요. 형제간 왕위 계승은 영국에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 형이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바로 동생이 왕이라니? 뭐 형이 단명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에드워드 8세는 이렇게 사진만 보더라도 굉장히 잘생겼고 키도 훤칠하게 크고 동생 조지 6세보다 여기저기 다방면에서 뛰어나가지고 조지 6세는 어렸을 때부터 형과 비교를 당하면서 자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막 형제들한테 비교당하면 기분 진짜 나쁘잖아요. 응? 왜 자꾸 남이랑 비교해?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구만. 그리고 조지 6세는 하필 신사의 나라 영국의 왕족이었다 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 가족이었고 아버지였던 조지 5세마저 엄격한,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표본이었어요. 그 외에도 너 왼손잡이네? 이러면서 고쳐! 그리고 넌 왜 안짱다리야? 당장 고쳐! 어린 조지 6세에게 사람들은 다 꾸중을 하고 혼내기만 했죠. 우리나라로 치면 조지 6세는 사도세자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되게 많은 걸 요구해서 사도세자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동생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정도로 뛰어난 형 에드워드 8세는 대체 왜 왕위를 넘겨주게 된 걸까요? 흔히 가까이에선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뭘까요? 술, 여자, 비단. 저요?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네. 흔히 가까이에선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술, 도박, 그리고 여자 아니면 남자 입니다. 이성이죠, 이성. 여기서 에드워드 8세는 바로 이성, 즉 여자 문제로 인해 재위한 지 1년 만에 동생에게 양위를 하게 된 겁니다. 되게 나이가 드셔도 멋있으시지 않아요? 당시 에드워드 8세는 왕위를 받기 전부터 윌리엄 심슨이라는 한 미국 여성을 부쩍부쩍 사랑한 나머지 결혼까지 하려고 했어요.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근데 미국 여자와 결혼하는 게 왕위를 내놓아야 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건가요? 궁금하시죠? 물론 영국 왕의 부인이 될 사람이 영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었다는 점도 좀 걸림돌이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부인이 될 사람이 무려 두 번이나 이혼을 한 이혼녀였다는 겁니다. 또 영국의 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런 영국 교회의 수장인 영국 왕이 이혼녀를 아내로 맞는다는 건 보수적인 분들에게 이건 자기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되는, 절대로 눈 뜨고는 못 볼 일이었죠. 그 우리 사대부들처럼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셨죠? 눈에 흙이 들어와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성질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난리 납니다. 결국 에드워드 8세는 모든 준비가 됐었지만 사생활 문제 때문에 물러나게 됐고 준비가 덜 된 동생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죠.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영국의 상황은 가시밭길 그 자체였어요. 바로 연설의 귀재였던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휘어잡으면서 전쟁을 착착 준비하고 있었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조지 6세는 집권한 지 채 3년도 안 된 시점에 하필 맞닥뜨린 게 2차 세계대전이었던 거죠. 제가 2차 세계대전 컨텐츠 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이야기가 막 떠오르네요. 결국 이로 인해서 조지 6세는 영국 내각을 교체하게 돼요. 총리를 비롯해서 독일의 움직임을 무시했던 자들에서 그 움직임을 경고했던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당시 해군 장관이 누가 됐을까요?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 실제로도 조지 6세처럼 언어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영화에서도 마지막 부분 라디오 생방 연설을 하는 방까지 모시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가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훗날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사실 무슨 조지 6세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 뭐 어디 중세시대의 왕처럼 느껴지고 막 엄청 옛날 사람 같잖아요. 근데 조지 6세는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에요.
조지 6세의 장녀가 지금도 영국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이러면 조지 6세가 어느 때 사람인지 좀 감 오시겠죠? 아무튼 전쟁을 일으킨 독일과 영국은 이젠 선전포고의 상황이 됩니다. 조지 6세는 왕으로서 연설을 통해 국민적 단합을 이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되며 영화 마지막에 그날 라디오의 생방송 연설을 맡아서는 로그와 교정한 효과를 짠! 하고 보게 되죠. 이거는 지금도 되게 유명한 연설로서 실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In this grave hour, perhaps the most faithful and those who are now our enemies.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 영상은요, 꼭 영화를 보시고 다시 한번 들으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야 감동이 2배, 더블! 제가 영화를 보고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로그가 아직도 W 발음을 더듬네요 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받아치는 조지 6세의 대사가 더듬어야 나인 줄 알지 이래요. 조지 6세는 영화에 나오는 연설 이후에도 수많은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했고 몇 번은 죽을 위기까지 넘기면서 전쟁을 버티는 영국인들의 정신적 지도 역할을 해주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옆에선 로그가 항상 함께 했다고 합니다. 소울메이트로서 평생 친구로 남았다고 하는데 진짜 멋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적 지도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광해군이 떠오르네요. 임진왜란 때 이렇게 전란을 수습하고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찌 보면 실패만 하면서 패배감에 찌들어있던 왕족,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던 차남이었지만 왕이 돼서 영국의 정신적 지주가 된 한 명의 왕, 조지 6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꽤나 따분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도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조용하게 혼자 있고 싶을 때 잔잔하게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나가주세요. 제가 요즘에 되게 사소한 것에 감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말재주가 뛰어나진 않아도 이렇게 멀쩡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하려고 하고 건강하고 또 건강한 모든 것에 좀 다행이라고 여겨줘요. 항상 남과 비교하고 일부러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사소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스스로 큰 고민에 빠진대요. 넓게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은 우주의 먼지일 뿐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